예전과 달리 특목고 자사고 정원이 지금 굉장히 늘어난 상태예요. 전국의 자사고 정원만 13,000명 정도 되고요. 외고 국제고까지 합치면 한 2만 명 정도가 됩니다. 이제 과학고 영재학교가 한 2,500명 되는데 그래서 지금 전체 고등학생 수의 4%가 넘어요. 그래서 공부 좀 한다는 학생들 중에서 중학생 중에 자사고 특목고 준비하지 않는 애는 벌써 이상한 애입니다. 그리고 일반고가 후기고라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네. 좀 모르는 분들이 많으신데 고등학교가 지금 전기고 후기고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고 후기고보다 먼저 뽑는 학교가 이제 영재학교예요. 사실 영재학교도 문제가 많아서 이제 선발에 대해서 뭔가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그건 주제는 아니지만 영재학교에서 먼저 학생을 뽑고 그 다음에 자사고 특목고에서 학생을 뽑고 나머지 학생이 일반고로 갑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나머지라고 표현했잖아요. 하나도 안 이상하게 들리잖아요. 네. 그야말로 이제 일반고는 나머지 학생들이 가는 학교가 돼버린 거예요. 그 옛날에 이제 기성세대 애들은 인문계고라고 불렀고 그때는 인문계고 가는 게 아무렇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일반고라고 불리는데 일반고 가는 게 뭔가 벌써 뒤처지는 남은 사람 뭐 네. 이렇게 어두컴컴한 곳으로 가는 것 같은 느낌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학부모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맞습니다.